안녕하세요. 커만단드 초이입니다. 저는 지금 함부르크 시내에 와 있습니다. 한국 거리 거리아슈트라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버스 정류장 이름이 거리아슈트라세입니다. 강아지 배변을 처리할 수 있는 비닐봉지가 군데군데 붙어 있습니다. 부산교에서 해양박물관 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국제해양박물관 함부르크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해양박물관 건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각국 국기가 개양되어 있고 입구 바로 위에 태극기도 개양이 되어 있습니다. 또다시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여기는 소장품을 기증한 사람이 피트 탐이라는 분입니다. 여기는 오토 베딩헨의 사진과 그가 착용했던 훈장들이 있습니다. 2차 대전 유보트 요원 기장입니다. 1차 대전 유보트 요원의 기장입니다. 프랑스 잠수함 기장입니다. 이태리 잠수함 기장입니다. Das ist Frankreich. 과거 일본 잠수함 기장입니다. Das ist Französisch. 지금 일본에서 쓰고 있는 잠수함 기장입니다. 중앙에 잠망경을 전시해 놓았습니다. 이 잠망경은 1.5배, 6배 배율로 사용할 수 있고 한쪽 눈만 이용할 수 있는 잠망경입니다. 기념 동전을 전시해 놓았습니다. 불가리아 잠수함 기념 동전입니다. 또 한층 더 올라가겠습니다. 시대별로 독일 해군기를 전시해 놨습니다. 상아로 깎아서 만든 모형들입니다. 해양 관련 미술품들도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모형들이 전시되어 있는 관입니다. 항공기 모형, 상선 모형, 군함 모형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전부 피트담이라는 한 명이 수집한 것입니다. 피트담의 손등에 있는 저 배는 그가 소년 때 처음으로 수집했던 그 배입니다. 이 모형이 피트담이 1934년도에 그가 처음으로 선물로 받았던 모형입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전 세계 해양 관련품들을 수집하게 되었습니다. 잠수함 모형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형은 최초의 항공기 조종사들이 공중에서 바다를 보았을 때 식별할 수 있는 훈련용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러시아, 소련 잠수함 모형, 미국 잠수함 모형, 그리고 여기는 영국 잠수함 모형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나라별로 각국 해군 함정들을 전시해 놓았습니다. 독일 해군의 군함들입니다. 영국 해군의 군함들입니다. 미 해군의 군함들입니다. 일본 해군 군함들, 프랑스, 러시아, 소련, 일본, 이태리,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아르헨티나, 캐나다, 멕시코, 싱가포르 등도 전시가 되어 있고, 독일 최초의 잠수함 브란드 타우퍼, 그리고 독일 해군 206급 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방해용 식기들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상선 모형들, 바다에 사용하는 램프 종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제 군함 전시관입니다. 현대 군함들도 있고 스텔스가 이루어지는 군함들 모형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해군 전시관입니다. 일본 야마토 전함 모형입니다. 1차 대전 뉴른베르그 전함을 1:100 크기로 전시해 두었습니다. 냉전 시대 군함들입니다. 시대별로 사용하던 군함들을 전시해 두었습니다. 오늘 제가 목표로 하던 잠수함 전시관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리스트 예쁜데. 여기는 잠수함이 전시되어 있는 전시관입니다. 여기는 벨츠 오버티스타스? 라뷰. 아, 라뷰. 995. 이 사진은 라베에 전시되어 있는 U-995 타입 7 차리 내부 모습 사진을 전시해 놓았습니다.
여기는 독일이 프랑스 점령했던 브레스트 잠수함 기지 모습입니다. 이것은 잠수함 벙커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엄청 현실감 있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That's type 7 char, yeah? Type 7 char이가 Type 9? Type 9? 7C. Type 7 char이가 지금 잠수함 벙커 자연 계유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모습이고, 또 그 옆에 배는 지금 벙커 밖에 계류가 되어서 출동 준비를 하는 모습입니다. Guck mal, er, hinten, das ist noch alte Turm. Kannst du sehen? Ja. Hinten rund. Das ist neue Turm. Mehr Waffen. Guck mal. Das ist Differenz. Guck mal. 얘는 세븐 차리 중에 조금 오래된 타입이고, 이쪽은 세븐 차리 중에 좀 신형입니다. 뒤에 대공포를 하나 더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부식을 적재하고 있습니다. 부두에는 고급 장교들이 점검을 하고 또 출동 준비를 열심히 하는 모습입니다. 어뢰도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잠수정들도 다 전시를 해 놨습니다. 제 훈트와 몰시 잠수정을 전시해 놓았고, 몰시를 수중에서 인양하는 모습도 모사를 해 놓았습니다. 잠수사들이 수중 검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얘는 U203이고, 이 배는 U244입니다. Das Wappen vorne am Turm. Da Wappen. 저쪽 함교탑에 붙어 있는 암마크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잠수함 벙커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레인도 달려 있고, 육상에서 U보트 건조와 수리를 할 수 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이것은 잠수함 갑판에 설치되어 있던 대공포입니다. 타입 21 잠수함에서 인양한 해치입니다. 수압을 견딜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977년 프랑스 잠수함 아고스타입니다. 잠수 발사관이 네 문이 있고, 잠수 잠망타가 굉장히 앞쪽에 붙어 있습니다. 앞내 출입구가 있고, 마스트가 보입니다. 여기는 2차 대전 독일에서 위치 표시를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해도입니다. 이렇게 BD라는 구역에
1, 2, 3, 4, 5, 6, 7, 8, 9로 9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고 1개 구역은 다시 11, 12, 13, 19까지 또 9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또 이 11 안에도 또 9개로 나눌 수 있어서 한 칸을 6마일로 한 칸의 길이를 6마일로 구분을 할 수 있었습니다. 타입 7 차례입니다. 내부를 볼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7 차례 중에서도 조금 뒤에 만들어진 보트입니다. 뒤에 대공포를 한 문을 더 설치를 했습니다. 타입 21을 구역별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앞에 어뢰발사관이 6개가 있고 접을 수 있는 함수 자망타가 붙어 있습니다. 잔망경 밑에 전정실이 있고 기관실과 두 개의 추진기가 한미로 빠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프랑스 최초의 핵 잠수함 레드오토블입니다. 후각판에 수직 핵탄도 미사일을 좌우에 8개씩 16기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독일이 현재 쓰고 있는 212 알파급 잠수함입니다. 수중 기동성을 향상시켰고 AIP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다스보트로 유명한 U-96에 대한 자료들입니다. U-96 함마크와 그 모델을 위치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U-96을 다스보트 책으로 발간한 북하임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다스보트 소설책과 실제 U-96 항해할 때 찍었던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잠수함 발전사를 시대별로 기술하고 모델들도 전시를 해놓았습니다. 1750년도 터틀에서부터 노틸러스, 독일 잠수함 브란드 타우퍼, 1900년도 넘어가면서 독일 잠수함 U-1, 1차 대전 시기의 U-보트들, 그리고 1차 대전 후에 개발된 독일 잠수함들, 2차 대전에 사용되어 있던 독일 잠수함들, 그리고 2차 대전 후에 개발되었던 독일 잠수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 해군 창설 이후에 개발된 잠수함들과 지금 사용하고 있는 U212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전후 독일은 205급 잠수함을 만들어서 나토군으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수상 톤수가 419톤이고 잠항 톤수가 455톤이었습니다. 500톤급 이상의 잠수함 보유가 금지되었기 때문에 500톤급 이하의
잠수함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습니다. 이후 이러한 제재가 풀리고 현재 독일은 수상 1450톤, 수중 1830톤인 212급 잠수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800년대 잠수함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잠수함 형태와는 완전히 다르게 생겼습니다. 2차 대전 때 잠수함은 1차 대전에 비교해서 보다 정교해졌고 항해 능력이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수상 속력이 수중 속력보다 빨랐고 필요할 때만 잠항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2차 대전 종전 시기에 개발된 타입 21은 함 외의 돌출물을 최소화하고 수중 속력을 수상 속력보다 더 빨리 함으로써 진정한 잠수함이 되었습니다. 이 잠수함을 전후에 전선국들이 가져가서 각국의 잠수함을 개발했기 때문에 현대 잠수함의 원형이 된 잠수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타입 23 잠수함입니다. 275톤 수상 톤수를 가진 비교적 작은 잠수함이었습니다. 프랑스 항모 잠수함입니다. 고정익 항공기를 잠수함에 탑재하고 다녔습니다. 미국은 노틸러스 잠수함을 건조해서 북극을 최초로 항해하면서 원자력 잠수함 시대를 열었습니다. 러시아 잠수함 아쿠라 2급 잠수함입니다. 이것은 중국 진급 핵 잠수함입니다. 독일, 일본, 영국 소형 잠수정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소형 잠수정들 사용했던 물건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잠망경 일부가 이렇게 전시되어 있고 착용했던 복장들. That's the periscope. Yeah, periscope. That's the storm look. 그리고 함교탑에서 외부를 볼 수 있는. Da, kannst du sehen? Yeah. 함교탑 모습입니다. 한 명이 타고 조정을 하는 그런 잠수정입니다. 2차 대전 때 사용하던 잠망경 머리 부분입니다. 1차 대전 때 사용하던 종들과 또 2차 대전 때 유보트에서 사용하던 종입니다. 침몰된 잠수함에서 인양한 종들입니다. 유보트 함장의 모자입니다. 장교들은 금색 띠를 가지고 있습니다. 초기 애니그마입니다. 세 개의 회전자가 있어서 암호코드를 만들고 후기에 만들어진 애니그마는 조금 더 복잡해져서 네 개의 회전자를 장착을 했습니다. That's 기계적 신호를 전기적 신호로 바꾸어서 암호 코드가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차 대전의 유보트 영웅 U9의 사진들과 베딩헨에 대한 기사 그리고 관련된 신문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베딩헨 관련 당시 기념품도 많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상자 표지로도 사용되었고 담배곽에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초콜릿 포장지에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유나인에 관련된 책자 사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육용 자료들입니다. 유보드 승조원들이 가서 압력 테스트를 하고 탈출 연습을 하고 신호를 보내는 훈련을 합니다. 레드 제독이
격려를 하고 잠수함이 유보트가 진수하는 장면입니다. 잠수함 기동 훈련입니다. 잠수함 함내 생활을 보여주고 있고 항해 수상항해 장면입니다. 수상 작업을 하고 있고 함교탑에서 항해를 하는 모습입니다. 비상 상황에 생존들이 함수함미로 뛰어다니는 모습, 긴급 잠항을 하는 모습입니다. 배가 수상에서 잠항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 시간을 재고 긴박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뢰를 발사하고 잠만경으로 봅니다. 침몰되어가는 표적을 잠만경으로 확인을 합니다. 기관 작동하는 모습입니다. 다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칼 레이저 제독이 사용하던 지봉입니다. 1946년 10월 2일자 베를린 신문 기사입니다. 뉘른베르그 전범재판소에서 12명의 사형 선고를 했다는 기사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데니츠 첸 야렌 게펭그니스 데니츠에게 10년형을 선고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물관 외부에 소형 잠수정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1인용 잠수함 몰시입니다. 1944년부터 독일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2인용 독일 소형 잠수정 제훈트입니다. 몰시보다는 조금 큽니다. 제훈트도 좌우에 어뢰 한 발씩 총 2기의 어뢰를 탑재했습니다. 앞에서 본 제훈트의 모습입니다. 뒤에서 본 몰시의 모습입니다. 제훈트의 추진기에는 둘러싸여 있는 보호부가 있습니다. 이 추진기를 둘러싸고 있는 이 철구조물로 인해서 함의 추진 속력을 더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이 추진기를 싸고 있는 이 부위는 전해가 되면서 수직타의 역할을 했습니다. 해양박물관은 며칠 동안 볼 수 있을 만큼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 잠수함 관련 자료들만 해도 하루 종일 볼 만큼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함부르크를 여행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해양박물관을 방문해서 견학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 코만단트 조이였습니다.